간밤 CPI 발표가 됐습니다. 예, 미국 증시 일제히 오름세를 보이면서 강한 상승을 다시 한번 보여줬는데요. 일단 시장이 기대했던 기대치에는 부합하는 모습이 나왔어요. 간밤 CPI 어떻게 보셨나요? 말씀하신 대로 간밤에 이제 그 뉴욕 증시는 S&P 500이 사상 최고치를 돌파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사실 이제 한 2, 3일 정도 이 CPI에 대해서 좀 이제 시장이 좀 그 대기 모드에 있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결국은 이제 그 이벤트가 끝나면서 이에 대한 좀 랠리 반응이 나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예상치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헤드라인 CPI 같은 경우에 4월 예상치가 전월 대비 0.4, 전년 대비 3.4 정도를 예상했었는데 전월 대비 0.3이 나왔어요. 사실 뭐 예상치보다 좀 더 긍정적으로 나온 수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헤드라인에서 이제 그 식품이라든가 에너지 같이 변동성이 큰 그런 이제 어떤 그 요인들을 제외한 근원 CPI, 코어 CPI는 전 뭐 예상치에 부합하는 그러니까 1년 전보다는 3.6% 정도 올랐는데 이 연간으로 따졌을 때 거의 3년 만에 최저치예요.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상당히 이것만 놓고 보면은 분명히 좀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해석할 만한 요인들이 있다. 그러니까 결국 그런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기존에 조금 그 어떻게 보면 올해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이 뭐 이제 올해 한 번 정도 금리 인하하지 않겠나 이런 이제 어떻게 보면 최근에 어떤 그런 전망치들이 뭐 일반적이었는데 이따 이제 이런 CPI가 나오고 나서는 올해 한 두 번 정도 금리 인하, 그러니까 9월하고 12월 이렇게 이제 금리 인하 가능성에 좀 더 이제 무게가 실리는,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시장의 입장에선 좀 긍정적인 이런 모습이 나타났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최근에 어떻게 보면 글로벌 경기를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그러니까 미국이 상대적으로 조금은 이제 주춤한 상황에서 유럽이라든가 중국이라든가 이런 쪽에서의 어떤 그 이제 그동안 부진했던 국가 중심으로 좀 확장세가 두드러지는 모습이었거든요. 결국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저는 전체적인 글로벌 시장을 놓고 봤을 때는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미국이 조금 이제 주춤했을 때 이렇게 유럽이라든가 중국이라든가 비미국, 논 US라고 우리가 부르는 이러한 국가들이 그 간격을 좀 메워주면서 글로벌 증시가 같이 좀 이제 그 움직이는 이러한 흐름들을 좀 원했었는데 최근에는 약간 좀 그런 모습 쪽으로 가고 있었는데 여기에 이제 조금 어떻게 보면은 이번에 이제 미국의 4월 CPI가 조금 기름을 부을 수 있는 그러니까 뭐 간밤에 이제 뉴욕 증시도 뭐 좀 굉장히 긍정적이었지만은 이런 것들이 이제 다른 쪽으로 낙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이런 부분들 물론 이 CPI만 놓고 물론 그 긍정적으로만 해석할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여전히 물가상승률은 높고 네. 또 이제 유가상승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또 향후에 또 이제 이 수치가 또 변동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 이제 그 어떻게 보면 방향성은 네. 명확하게 이제 지금 그 어떻게 보면 연준이 목표로 하는 이런 2%대로의 어떤 그 방향성은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방향성은 명확하다. 이 부분은 저는 확인할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4월 CPI가 처음으로 좀 완화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1월부터 3월까지는 모두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4월 한 달 주춤했다고 우리가 마냥 안심할 수만은 없다라는 의견도 여전히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6월까지는 어렵더라도 9월 정도 되면은 연준이 금리 인하에 나서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는데 센 소장님 어떻게 보실까요? 앞서도 사실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그 당초에 올해 한 연준이 한 번 정도의 금리 인하를 할 거라는 그런 이제 전망에서 조금 이제 이 부분이 좀 이제 다시 기대감이 좀 높아지고 있죠. 뭐 9월, 12월 이런 식의 어떤 그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데 사실 앵커께서 말씀해 주셨지만은 1월부터 3월까지는 이 CPI가 굉장히 안 좋았어요. 우리가 이제 그 시장에서 받아들이기에는 이건 부정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수치들이었는데 결국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아직까지도 우리가 그 파월 의장의 그 어떤 언급대로 끈적끈적한 물가의 어떤 이런 그 모양들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만 요번에 이제 코어 CPI 그러니까 그 근원 CPI에서도 나타났지만은 근원 CPI 상승률이 3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어느 정도 아 고점을 통과했구나라는 해석이 가능한 결국 향후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조금 이제 그 좀 더 시간이 걸리더라도 좀 그 더디더라도 방향성은 이제 어느 정도 확실하게 좀 잡아놓고 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연준은
고용 지표에 이어서 물가 수준이 이번에 이제 시장의 기대를 어느 정도 충족시켰다고 하고 시장은 그렇게 지금 반응을 하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조금 더 신중하게 갈 거예요. 몇 번 더 볼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단순히 4월 CPI가 이번에 어떤 시장의 기대치를 충족시켰다? 그럼 뭐 물가이나 한다? 이건 아니란, 금리나 한다? 이건 아니란 얘기죠. 그러니까 연준이 제가 지난 시간에도 그런 말씀 드렸는데 연준은 지금 금리나 하고 싶어 해요. 네. 그런데 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한두 번의 어떤 결과를 어떤 그 이걸 갖다 이유로 삼아가지고 금리나 할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은 문제란 얘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연준은 좀 신중한 그런 모습을 나타낼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말씀하신 대로 1분기에 워낙 예상 이상의 어떤 소비 수요라든가 물가 상승이 나타났기 때문에 네. 지표에 대한 판단은 좀 더 신중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번에 그 CPI도 CPI지만은 하나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그러니까 소매 판매가 지금 예상치보다 좀 더 이제 그 과열 우려를 진정시켰죠. 그러니까 4월 3회 소매 판매가 원래 한 0.4% 정도 증가했을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네. 전달 대비해서 보합을 기록을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경기 과열 우려를 진정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지표가 어느 정도 이제 보여졌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결국 지금 당장은 아니겠지만은 향후에 계속해서 이런 지표들의 어떤 방향성을 확인이 된다면은 저는 뭐 지금 아직까지 9월까지는 조금 시간이 있기 때문에 네. 한두 달도 보면서 연준이 이제는 조금은 아마 한두 달 정도 보면서 이제는 좀 판단하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소비자 물가 지수가 완화됐을 뿐만 아니라 소매 판매 또한 보합을 보여주면서 연준도 분명히 금리 인하는 한다 하지만 조금 더 몇 개월 지켜볼 수는 있겠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면서 사실 유럽 증시는 먼저 사상 최고가 돌파를 했었고 최근 이틀 연속으로 미국 증시 또한 사상 최고가 돌파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런 글로벌 지수 흐름에 우리 증시가 조금 힘을 내주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실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최근엔 특히 주도주가 없이 좀 순환매 장세로 좀 키를 맞추고 있다 이런 느낌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현재 우리 증시의 상황은 어떻게 보실까요? 말씀하신 대로 사실 뭐 유럽 증시 좋고요. 최근에. 중국 증시도 올라오고 있고 뉴욕 증시 오늘 또 다시 이제 고점 돌파하는 모습 나왔고 그런데 우리 증시는 참 그거에 비하면 굉장히 좀 약해요. 어떻게 보면은 네. 어떻게 보면 이게 그 주도주가 없다라는 부분 그러면서 계속해서 순환매에 그치고 있다라는 부분이 조금 이제 작용을 하고 있고 너무 저는 그런 표현을 좀 쓰고 싶어요. 너무 여기저기 눈치를 많이 보고 있다 시장이 뭐 이를테면은 이제 이전에 좀 시장을 끌어당겼던 재료들 뭐 밸류업이라든가 뭐 반도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주춤하고 있는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뭔가 뚜렷하게 시장을 이끌 만한 모멘텀이 지금 좀 부재한 상황이다 단기적으로 이런 말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최근에 우리 증시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실적이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좀 극대화가 되고 있어요. 보시면은 뭐 최근에 어떻게 보면은 대표적으로 지난주만 놓고 지난주 놓고 보면은 뭐 엔터라든가 이런 쪽이 업종이 한 차례 조금 이제 그런 영향을 받았고 반면에 화장품 같은 업종들은 실적 호조롭고 뭐 신고가를 경신하는 종목들이 등장을 하고 이런 형태. 그러니까 제가 계속해서 몇 주 동안 실적의 중요성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결국 이 실적이 시장에 굉장히 지금 영향을 크게 주고 있다는 거죠. 수급적인 면에서도 이런 부분이 나타나고 있는데 지난 한 주만 놓고 봤을 때 외국인의 상위 순매수에 있는 종목들 보면은 뭐 두산 에너빌리티, 삼성중공업, 뭐 APR, 아모레퍼시픽, 뭐 LG이노텍 이런 종목들이 들어갑니다. 사실 그동안 좀 안 보이던 종목들이거든요. 근데 이런 종목들의 공통점이 뭐냐 하면은 낮아진 시장 기대치를 뛰어넘는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다라는 겁니다. 결국 외국인들도 수급적인 면에서 뭔가 실적이 좋은 종목들의 좀 수급을 가세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결국 지금 시장의 상황을 놓고 봤을 때 우리 시장은 4월 초에 나타났던 악재 일변도의 국면에서는 서서히 벗어나고 있지만은 여전히 뭐 금리라든가 환율이라든가 이런 불확실성이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가장 믿을 수 있는 구석이 실적이라는 거고요. 네. 결국 그렇기 때문에 수급 주체들도 실적 요인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그 해석이 가능한 그런 상황입니다. 네. 지금 수출 기업들의 환율 효과가 작용을 하면서 시장의 이익 전망치는 점점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단 뭐 지금 아직까지는 뭐 좀 더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시장에 뚜렷한 주도주가 부각되지 못하는 국면이 이어진다면은 결국 시장에서는 여전히 실적의 중요성이 좀 더 부각될 수 있는 저는 네. 그런 국면이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우리 증시 지금 뭐 눈치 보느라 조금 주눅 들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런 분위기에서 아무래도 명분이 있는 한마디로 실적이 좋은 기업들이 더 높은 주가 상승을 견인할 수밖에 없다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1분기 실적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고 특히 지난 화요일에 정말 많은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있었고요. 시간 외에서 실적을 반영해서 상한가 직행했던 종목들도 대거 포착이 되기도 했습니다. 실적 발표 이후에 그렇다면 우리가 남은 5월 국내 증시는 어떤 투자 전략을 세워가는 게 좋을까요? 사실 이제 2730선 코스피가 지금 이제 거기서 움직이고 있고 뭐 코스닥도 이제 조금씩 방향을 다시 상향 우상향 쪽으로 잡아가고 있는데 결국 지금 그 뭔가 시장만 놓고 봤을 때, 우리 시장만 놓고 봤을 때는 지금은 조금은 움츠려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다만 이제, 4월 CPI가 여기에다가 이제 어떤 긍정적인 모멘텀을 불러일으켜 줄 수 있을지 이런 기대감이 좀 더 이제 커져 있는. 그래서 이제 오늘 증시에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반영될지, 긍정적인 반응이 나타날지 이 부분을 좀 더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지금 개인 투자들의 보시기에는 뭐 장이 좀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수익 내기는 쉽지 않은 지금 상황이에요, 구간이에요. 뭐냐면 이제 조정은 좀 벗어난 것 같은데 업종 간의 편차가 심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뭔가 업종을 잘 잡지 않으면 또 종목을 잘 선정하지 않으면 지금은 수익을 내기가 정말 쉽지 않은 그런 구간이고 특히 개인 비중이 높으면 반도체라든가 이런 성장주 쪽에 이런 종목들, 업종들의 주가 회복세가 조금 더딥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여전히 시장이 조금 그거에 대한 반대급부로 인해서 테마성 업종이라든가 이런 쪽으로의 쏠림 현상들이 조금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다만 이런 시장의 흐름들은 결국은 뭐 지금 이번에 이제 그 미국의 CPI 발표라든가 글로벌 증시의 동반 상승이라든가 이런 부분들하고 연동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다시 정상적인 흐름으로 회복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 그렇다면은 이제 이렇게 이제 순환매가 다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그 이후에 순환매 이후에는 주도주가 어떻게 부각이 될지 저는 그래서 이제 순환매 이후에 가장 지금 시장에서 봐야 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어떻게 보면 새로운 주도주가 어디서 등장을 할지 이게 다시 반도체로 갈지 아니면 다른 업종으로 갈지 네. 이 부분을 먼저 좀 확인할 필요. 아직까지는 좀 뚜렷하게 눈에 띄지 않는데 이것이 아마 이번 주 다음 주 정도까지는 좀 나타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확인된 다음에 그다음에 다시 시장이 좀 정상적인 어떤 이런 우상향의 모습을 나타나지 않겠는가 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현재 이 순환매 장세가 끝나고 나면 오는 2주 안으로 다시 한번 시장에 주도주가 부각될 수 있고 해당 주도주가 어떤 것인지 먼저 파악을 하고 장중 전략을 세워가는 게 좋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조금 조심스럽긴 하지만 센터장님께서 혹시 예측하시는 주도주가 있을까요? 사실 뭐 저는 지금 시장에서는 결국은 뭐 반도체가 다시 부각될 가능성은 좀 다시 좀 크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전히 뭐 조금 최근에 조정의 모습도 나타나고 여러 가지 노이즈가 나타났습니다만은 네. 특히 이제 제가 주목하고 있는 부분들은 역시 AI와 관련된 투자의 지속이에요. 이 부분은 뭐 빅테크들의 확인이라든가 이번에 이제 어떤 그 컨퍼런스 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나타났기 때문에 결국 이런 부분들은 결국 향후에는 다시 한번 이런 쪽으로의 관심이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실적을 바탕으로 한 이번에 이제 대표적으로 보여준 게 화장품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도 보여줬고, 그리고 이제 전 빼놓을 수 없는 부분들은, 사실 지금 최근에 이제 중국 증시도 굉장히 핫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 중국 관련 소비주라든가 이런 쪽도 좀 바닥을 찍고 지금 돌아서는 모습, 이게 화장품이 될 수도 있고, 그 밖에 이제 많은 내수 소비주들이 될 수도 있는데, 네. 이런 쪽도 조금 다시 한번 좀, 시장에서 부각이 될 수 있는 그런 국면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저는 AI와 관련되어 있는 이런 그 산업과 관련되어 있는 이제 AI 관련된 소프트웨어라든가 이런 쪽도 다시 한번 크게 부각될 수 있는, 최근에 어떤 그 빅테크들의 흐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그런 환경들이 조성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쪽도 계속해서 저는 좀 눈여겨볼 필요 있다. 좀 요약을 하자면은 반도체, AI 그리고 이제 중국 관련 소비주들 이런 쪽에서 저는 조금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AI 관련해서 반도체와 같은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업체들 또한 함께 확인해 보자 말씀해 주셨고요. 최근 중국 경기가 다시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중국 쪽의 소비주도 체크해 보는 게 좋겠다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중국 쪽의 이야기를 조금 더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1분기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경제 회복력을 중국이 보여줬고요. 또 중국 증시를 통해서도 해당 부분을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중국 쪽 관련해서 저희가 함께 체크해 볼 체크 포인트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최근에 조금 조정이 나타나고 있지만은 홍콩 H지수만 놓고 봤을 때 연초 대비해서 한 13% 정도 상승을 했어요. 이게 이제 나스닥보다 더 오른 거거든요, 사실. 네. 여튼 보면 이게 조용히 알게 모르게 중국 증시가 지금 회복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릴 수가 있겠고 결국 이 중화권 증시의 반등에는 부양책 효과가 좀 크게 작용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난달에 이제 중국판 그 밸류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는 신국 구조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자본시장 활성화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이런 부분들이 발표한 영향이 좀 크게 작용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다가 잇따른 부동산 부양 대책이라든가 또 이구환신 이런 쪽의 정책들이 중국 경기의 회복을 좀 이제 그 부추기는 이러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주요 IB들도 최근에 중국 성장률을 상향 조정하는 모습들이 보이면서 외국인 자금이 다시 중국으로 유입이 되는 이러한 모습들을 결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결국 어떻게 보면은 이게 중국이 좀 경제적으로 경기의 어떤 불확실성 리스크에서 조금 벗어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결국 이런 부분들 어떻게 보면은 그 기존의 시장의 인식이 부양책을 써도 경기 회복이 잘 안 된다라는 그런 인식들이 좀 있다가 최근에는 만약에 부양책을 써서 경기 회복이 안 되면은 더 센 부양책을 쓸 것이다라는 이런 기대감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제 그런 부분들에 지금은 좀 포커스가 맞춰지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지금 중국 증시 최근에 어떻게 보면은 그 상승을 좀 하고 있지만은 네. 향후에는 뭐 이제 과거보다는 우리 증시가 중국 증시와 좀 연동되는 부분은 확실히 줄어든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은 이 중국 관련주들이 어떻게 우리 증시에서도 오랫동안 좀 힘을 못 받았었는데 네. 이제는 이쪽도 사실은 앞에서도 뭐 화장품도 말씀드리고 말씀드렸지만은 이런 쪽에 대한 관심이 조금씩은 이제 커져야 되는 네. 그런 시점이 아닌가 이런 말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중국 쪽을 우리가 확인해 볼 때 중국 경제 자체만의 분석도 필요하지만 사실 최근에는 미국과 중국 관계상에서의 중국 증시도 저희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우리가 쉬어가는 동안 이 미국에서 중국 관세와 관련된 부분이 확실하게 다시 한번 수치가 공개가 됐는데요. 전기차 같은 경우는 100%, 반도체는 50%, 그리고 철강 쪽은 25%까지 관세를 올리겠다라는 발표가 있었죠. 이런 관세안을 놓고 우리 증시에게는 일부 또 수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혹은 또 부담으로도 작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중 갈등 속에서 국내 증시의 영향은 어떻게 보실까요? 사실 이제 뭐 지금 우리가 미중 갈등 국면이 뭐 하루 이틀 이어진 건 아니고 뭐 이전 트럼프 대통령 때부터 계속해서 지금 뭐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번에 이제 미국이 조금 이제 액션을 취한 거죠. 그야말로 관세를 했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거는 대선을 앞두고 지금 조금 정치적인 그런 결정일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것에 대해 이런 어떤 향후에 이제 파급 효과에 대해서는 조금 더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다만 이제 우리한테 네. 이런 것들이 어떻게 영향을 줄지 여부를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특히 이제 뭐 전기차 관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우리와 직접적인 연관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결국 뭐 이런 미중의 갈등 국면이 하루아침에 이게 뭐 마무리가 되고 이런 국면이 아니고 계속해서 굉장히 장기화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결국 그 저는 향후에 뭐 지금 섣부른 판단보다는 우리한테 미치는 영향을 계속해서 확인을 하면서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대응이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저는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뭔가 좀 수혜가 될 수 있는 업종들 이런 부분들을 향후에 좀 찾아내는 네. 그런 저는 좀 이제 그런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겉모습으로 봤을 때는 이게 수혜가 될 수 있을 부분으로도 또 보여질 수 있지만 좀 구체적으로 확인해 봤을 때는 우리 증시에 부담이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이슈를 확인하면서 제 대응 전략을 세워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센터장님과 여기까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